델타링을 먼저 순간적으로 확 내리고 아래 것만 일단 빼시고 위에 것도 살짝 들은 다음에 일자 드라이버로 플러스 마이너스 빼시고 이 핀을 잡아 빼면 돼요. 그 돌기 두 개가 있는 쪽이 다시 이 방향으로 있다가 나중에 끼우면 되고요. 재조립할 때. 그리고 2단 분리를 하시면 좀 편해요. 바디 핀을 빼시고 너무 힘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이때는 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천천히 빼고 한 이 포지션 정도에서 이 선을 먼저 빼요. 플러스 마이너스 선을. 왜냐면 같이 빼면 이게 빠져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먼저 빼시고 장전 손잡이를 살짝 위로 올려요. 여기서 위로 이렇게 올리면서 천천히 빼시면서 이거 이제 제거하시면 2단 분리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8mm짜리 육각렌치로 스톡 마개를 풀어주시고 빼는데 피스톤이 깨진 것 같네요. 빨간색이 뭐 나온 걸로 봤어요. 그리고 1.5mm 그 육각렌치 등으로 노리쇠 범퀴를 제거한데 이게 띠가 보일 정도로 딱 놔두면 완전히 빼지 않아도 다음에 조립할 때 편해요. 그리고 안 빠지는 이유는 여기를 누르면서 해야 돼요. 이 부위를 방금 여기 돌기를요 누르면서 흔들면서 빼야 돼요. 다시 끼울 때도 누르면서 하는 거고요. 2mm짜리 6번에치로 탄창범치 분리해주고 어차피 한번 위에 2.5mm 육각렌치로 페이크 더미 철판 네, 해주신 다음에 2mm 육각렌치인데 2mm가 많이 써요. 로넥스는 그리고 모터 핀 플러스 마이너스 이 방향 이 방식 잘 기억해서 이제 빼주신 다음에요. 이 안쪽은 십자 드라이버 나사가 들어있어요. 두 개가 십자 드라이버가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두 개를 풀으신 다음에 핀 빼고 몸통 핀은 끝에까지 빼신 다음에 세미하고 세이프의 중간으로 셀렉터를 놓으시고 이렇게 빼면 제거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어박스 이제 기어박스는 이제 2mm 육각렌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어박스를 열 때는 일자 드라이버 등으로 잘 안 눌리시면 1번 기어 틈에다 넣어서 살짝 올리시고 열어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피스톤 파손이죠. 딱 보시면 한 번에 이제 보이는데 기어는 괜찮고 이번 경우는 피스톤이네요.